생겼기 때문입니다. 3개월. 길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 이곳에서의 첫 걸음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춤의 미래를, 꿈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도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도 했죠. 아마 이곳을 찾은 가족과 기자들도 춤의 의미는 몰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모래학교 학생들, 이들이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한다는 것을 말이죠.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은 셈이죠. 그 고마움을 선생님들께 전하는 자리. 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 아프리카 춤을 전 세계로 퍼뜨릴 무용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춤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이들의 몸짓이 세상을 품은 새로운 예술로 태어날 미래를 말이죠. 이야... Pour venir en Afrique, surtout à l'école des sables, pour apprendre la danse traditionnelle, c'est extraordinaire. Là, on n'a fait que trois semaines, c'est extra. Et je suis vraiment contente d'être ici parce qu'on a des bons profs et puis on apprend de belles choses. Je suis vraiment contente. 변하는 것은 몸과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모래학교 12년. 올해 나이 66세 제르멘 아코니, 그녀가 다시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녀에게 춤은 생명입니다. 땅 위에서 자라 땅의 에너지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불러일으켰던 영혼의 노래. L'être humain est venu sur la terre, son premier mouvement c'était le geste. La danse, c'est un souffle qui traverse tout un être et qui se répand tout naturellement dans l'atmosphère. La danse, c'est la communion entre le corps et l'esprit et qui traverse tout un être. 오랜 세월 자신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춤을 통해 알았고 그 춤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이 수백 년 치욕의 역사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에서 온 그들 몸속의 타고난 기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리듬을 가진 몸의 유산,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놓은 시간의 춤이 이제 아프리카인들의 몸을 통해 영혼의 노래가 됩니다. 이 영혼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이네요.